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지도자 간담회인 정책건의 및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본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카페하우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지도자 간담회 정책건의 및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300만 성도를 대표해 참석한 목회자 33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면서 3월 9일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상식이 회복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부정부패 제1인자 그걸 잡는 데 사무총장 지내고 의원님을 지내시고 전라남도 지에서 시, 군, 도지사님까지 마음을 하로잡고 우리 윤 후보 쪽으로 역할을 진검다리는 역할 우리 최일병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가 저로서는 굉장히 떨리고 감동스러운 자리입니다. 목사님 한 분만 봐도 저는 벌벌벌 떠는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또 언론계의 대단한 분들 또 사회 지도자들 40~50분이 이렇게 한 자리를 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정말로 성스러운 선언을 하는 자리에 저까지 이번에 병원 북한에서 탈출해서 북한에서 된 한국에서 지금 최고로 잘 살고 한국에 와서 방송맨으로 소문난 석영환 병원장님 소개합니다. 강원도처럼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딱 북한의 한의사가 다시 한의사로 지금 현재는 100년 한의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들 앞에 서게 돼서 너무 유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극 가운데 대주영 연개소문 들꼴 그 다음에 요즘 신학원에서는 바울 서신을 쓰신 대한민국 대작가가 있습니다. 저분의 별명은 바로 라이타입니다. 라이타. 예. 우리 유현종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참 그 기쁘고 민족 대표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참 설렙니다. 더구나 모두가 다 목사님들인데 저는 은퇴 장로가 여기 말석에 앉아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그 한 분 한 분이 다 나라를 짊어질 수도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뉴스, 여러분 네이 방송, 그 다음에 대인 이게 잡지가 있는데요. 35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최수환 회장님이 오늘 기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 방송 최수환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떨리고 지원단장 최형철입니다. 대한민국 종교계의 큰 어른이자 지도자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지도자 간담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이자 무거운 소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큰 힘과 기도의 힘이고 또한 우리의 뜨거운 열망과 굳세 눈치로 반드시 정권교체는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지도자 간담회 정책권 및 윤석열 지지선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짊어져야 될 이번 세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선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성동 의원과는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지금 우리 권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 큰 경례를 또 펼치고 있는 중재름입니다. 오늘 환영하면서 아리랑 한복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정해 주신 지정곡입니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총괄운영지원단장 이만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임원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표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스타위원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3만 5천 명가량을 회원을 모집을 했고요. 거기 총 현대에서도 지휘하시는 함영태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우연정과 함께 쌍두마차로 지휘하시는 윤의권 수석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10시에 대학빌딩 10층에서 1250만의 충청인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고 방금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고문이신 우리 기독교 교계이사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거짓이 있으면 아무리 위장 가장을 하고 외모로 모든 것을 사람을 속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기총 대장님을 여기 모신 이용규 목사님 그리고 세계적인 우리 부엌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존경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크게 소망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지도자 간담회를 통해 300만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반듯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뜻을 받들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우리 후보께서 좀 큰 틀에서 큰 품으로 안아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부터 또 그 이전부터 쭉 교류를 해오고 특히 정치 입문 이후에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은 너무 솔직해서 제가 말립니다. 밖에 나가서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만큼 사람이 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 또 이 많은 경험이 있고 좀 때가 묻은 정치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동맹을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방역 패스 철폐,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이게 제일 먼저 부르짖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순봉교회가 그렇게 크고 넓을 줄 몰랐습니다, 순전히. 거기에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 신도만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런 당비가 어디 있나. 그보다 좁은 커피숍에는 바글바글 다 앉아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원로 지도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뜻에 맞춰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보다 감각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만. 2번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행사 준비는 장용환 목사님에게 이름을 하셨는데요. 우리 장경덕 목사님께서 지금 광주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아이고, 예.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저 목사님이 이 염려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과 그 주변의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의 권성동 우리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님과 지금 함께 지금 예배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분은 진짜 합리와 상식을 추구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히 지금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제일 좋은 방안은요. 예예. 예. 이제 한 분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 2, 4, 8 이렇게 해가지고 26단계만 타면은 6,710만 명입니다. 그 운동만 하면 됩니다. 예예. 예.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계속 전화해서 27단계만 타면 끝납니다. 목사님을 목사님을 저희 당의 조직 담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하는 사상적, 이념적 대결의 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편가르기, 내로남불, 부정부패로 인함 대한민국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결혼 시기를 놓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치 방역으로 말미암아 설땅을 잃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계층 간은 심한 갈등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무너져 내려 굴종 외교, 북한 눈치 보기를 넘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예, 아닙니다. 국민들을 우롱해도 정도껏 해야지. 여당의 후보라는 자는 전과 4번, 대장동의 그분, 법과 도둑의 등의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뻔뻔함과 뻔뻔함도 모자라 양심도 없고 후한무책이까지 한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대선 공약을 살펴보니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주택 20만호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보, 과학기술 선도 국가, 출산에서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청년이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무엇보다도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강국, 미래 인재 양성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로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난 5년간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자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사회적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동적이고 희망의 미래 국가로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강국으로 세계 속의 유상을 드높일 수 있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갈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3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상식이 회복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지지 선언합니다. 성경 암호설장의 15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게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국교회 비례포럼 목회자 일동 2022년 3월 3일 지지 선언합니다. 대통령 윤석열.